정검사 만나기 전에 터럭 하나 숨기지 말고 얘기해. 만일 내가 들은 얘기랑 다르면 정검사한테 다 불어버리고 플리바게닝 받을 거니까 알겠어? 그러죠. 그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재소자 내 판코니 비닐 연습하다 죽은 사람이야? 네. 그럼 순서만 바뀌었으면 내가 먼저 갔을 수도 있었단 얘기네. 어쩌면요? 어쩌면? 어쩌면? 이 나쁜 자식아! 에헤이! 조용하사. 나! 아, 릴렉스. 이런 악취를 뺨따고 날렸다가 또 무슨 해꼬지를 당하실라고. 내가 법전으로 때려줄 테니까 잠시 대기. 응? 나이제 선생, 당신 참 흥미진진한 사람이야. 어떻게 3년 사이에 형 집행정지를 32명이나 통과시켰을까? 그것도 2명밖에 안 죽이고. 어? 성과장한테 들은 겁니까? 그렇지! 어제 저녁에 갖고 왔더라고. 얼굴색 하나 안 변한다. 벌써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지? 어떻게 뭐 뒤집을 카드 있어? 없으면 그만 죽든가. 어떡할래? 지금 나랑 같이 갈까? 아니면 뭐 유가족 고소장 들어오면 수갑 차고 갈래? 초이스. 둘 다 싫다면요? 뭐? 그래요, 뭐 검사님 말씀대로 제가 형 집행정지를 기획했다고 칩시다. 근데 이 같은 판코니 빈혈이었던 우리 오 여사님은 이렇게 멀쩡한데 왜? 박경준 씨만 죽었을까요? 네가 오 여사한테 적용할 판코니 빈혈을 박경준 대상으로 미리 연습한 거니까 이 새끼야!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이상한 게 이 사망 진단서의 이 사망 원인이 왜 판코니 빈혈이 아니라 백혈병일까요? 뭐? 그건 박경준 씨가 사망한 이유가 판코니 빈혈 때문이 아니라 판코니 빈혈을 방치해서 생긴 백혈병이기 때문입니다. 그럼 검사님께서는 저랑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판코니 빈혈 진단서를 최초로 발급해준 병원을 찾아가셔서 박경준 씨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백혈병이 발병돼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쩌었을까? 우리 정검사님 또 헛다리 짚은 것 같은데.